밥상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맛의 비밀. 모든 가게마다 비법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가게도 비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물조리입니다. 남다른 맛과 노하우를 낱낱이 털어보는 시간. 각양각색의 비법으로 차려진 특별한 밥상을 만나봅니다. 전국 비법열전 탕요리 특집.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 시선 집중, 사람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는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바삭바삭하고요. 안에 내용물도 꽉 차있고 아주 푸짐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노릇노릇해가지고. 네. 드디어 비밀스런 자태를 드러냈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세상에. 흐른다는 이것의 정체. 공부연이에요. 아~ 최고죠. 각 맞춰 일렬 종대로 늘어선 수많은 닭들. 아니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 영양만으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장작으로 구워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반전 매력의 주인공 장작 통닭구이 되겠습니다. 껍질도 맛있어요. 냄새도 좋고. 통닭구이 등장과 함께 퍼지는 고소한 냄새. 몸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보자마자 일단 입속으로 직행. 너무 맛있어서 뜨거운 걸 느낄 새도 없다고요? 담백하고 기름이 빠져가지고 먹기가 상당히 좋아하고 뒷맛이 구수합니다. 감자향이 돼가지고 맛있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살이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는 통닭구이. 그 비법이 궁금한데요. 20여 년 경력의 통닭구이 베테랑을 소개합니다. 20년 전에요. 처음에 이제 포장마차로 조그맣게 영업하다가 손님들 반응이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유, 그거만 있어도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때문에 이곳은 365일 한여름이랍니다. 통닭구이의 핵심인 장작은 참나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주인장의 또 다른 작업장입니다. 장작 관리도 모두 그럼요? 직접 한다고요? 원목을 절단해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그 다음에 떼고 있어요. 한 달에 쓰는 참나무의 양만 무려 10톤에 이른다는데요. 기계를 이용해 불에 타기 좋은 크기로 쪼갠 후 화덕 안에 넣어줍니다. 참나무 장작을 쌓는 데에도 주인장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기계를 써야지 공기가 통풍이 돼가지고 뜨겁게 말 그대로 뜨거운 열이 나고 있어요. 아니 가스불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했더니 참나무 장작을 보수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스하고 참나무하고 여기 다르죠. 참나무를 떼야지만이 고기의 육즙도가 유지할 수 있고 참나무 향 훈연이 돼가지고 고기 담백한 맛도 내고. 하루 동안 물에 불린 찹쌀과 흑미, 인삼, 대추, 잣 등 7가지 재료들을 넣어 닭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면 준비 완료! 고기만 구웠을 때는 고기가 좀 퍽퍽한 게 있는데 안에 영양밥이 들어가서 수분이 공급돼가지고 육질도 쫀득하고 맛있어요. 기초 작업이 끝난 닭을 차례대로 열 맞춰 꼬치에 끼워주면 이제는 불의 힘을 빌릴 시간! 1시간 정도 구워내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통닭구이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맛있게 굽기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한껏 더 분주해 보입니다. 닭꼬치 위치를 위로 옮겼다 아래로 보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밥하듯이 1단에서 한 60% 정도 있고 2단에서 뭐 한 30% 이 색이 따라서 조절을 해가지고 밥 뜸들듯이 해야지 고기 육질도 살고 밥도 영양밥도 이게 딱 뜸이 잘 진짜 덥겠어요. 불과 네. 가까운 곳에서 1차 초벌로 겉을 바삭하게 구워내고 중간으로 옮겨 영양밥 뜸을 들이며 닭 속살을 야들야들하게 해줍니다. 오. 남은 마지막엔 보온을 시켜준다는 말씀. 아니 근데 이건 또 뭐래요? 웬 철판인가 했더니 통닭구이를 담아나가는 철판이랍니다. 거기다가 닭을 올려드리면은 손님들 고기 드시는 동안에 고기도 안 씻고 밥이 눌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일명 찹쌀 누른밥. 뜨거운 철판 위에 영양밥을 있는 힘껏 눌러주면 고소한 찹쌀 누른밥까지 완성됩니다. 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야, 진짜 맛있겠다.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맛볼 수 있는 통닭구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아, 그럼요. 기름기도 빠지면서도 이게 닭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 밥을 볶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색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참나무 장작으로 바삭하고 촉촉하게 구워낸 통닭구이였습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춘천시. 맛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식당하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렇죠. 한 입 먹으면 저절로 치켜들게 되는 엄지 손가락. 와, 맞네요, 맛있다. 맞네요. 대체 뭘 드시러 오신 건가요? 딱히는 맛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애들이 먹기도 딱 좋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맛있어요. 솔직하네. 춘천에서 아, 만나는 이거. 두 번째 주인공.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이게 식용이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춘천 닭갈비예요. 아, 춘천 닭갈비요? 예. 꼭 먹어야죠. 춘천에서 먹는 거랑 달라요. 춘천하면 닭갈비. 맛있어요. 닭갈비하면 춘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채소와 부드러운 닭고기의 만남. 매콤 달콤한 양념장으로 철판 위에서 하나 되는 맛. 철판 요리계의 끝판왕 춘천 닭갈비 되겠습니다. 야, 좋네요. 친근하면서도 익숙한 대표 외식 요리인데요. 닭갈비가 다 같은 닭갈비 아니겠냐 싶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무조건 맛있어요. 이렇게. 아, 무조건 맛있어요. 이 집 거 진짜 둘이 먹이다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돼도 그 정도로? 닭갈비의 품격을 높여줄 쌈채소. 맛을 한층 풍성하게 아이고. 해주는 데에는 쌈만한 게 없겠지요? 그 맛이 어떤가요? 그렇게도 먹는구나. 불쌈. 제 16년 평생 최고의 닭갈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닭갈비집 가도 그 식감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 식감은 아주 녹아요. 부드러워? 녹아요.